당국이 이렇게 대책을 내놨지만 요양병원 집단 감염은 이미 심각한 상황입니다. 부천의 한 요양병원 상황 보시면 지난달 간호사와 간병인 7명, 그 다음 날 입원 환자 61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방역 당국은 즉시 이동을 제한하는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는데 당시 101명은 음성이었습니다. 3주가 지나서 코호트 격리가 해제되자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. 확진자는 일부 주변 사람을 포함해 모두 169명까지 늘었고 46명은 사망했습니다. 코호트 격리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 겁니다.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침묵하던 병원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. 조동찬 의학전문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확진자가 60명 이상 나오자 보건당국은 매우 단호했다고 합니다. 한 상태 그대로 올 수도 절대 이동을 하지 마라. 한 방에 6분이 계신데 예를 들어 뭐 4분이 확진자면 2분은 음성인데 같이 그냥 계실 수밖에 없는. 촌각을 다투는 중증 환자의 큰 병원 이송이 결정된 건 사흘 후. 시기도 늦었지만 중증도 등으로 따지는 의학적 우선 순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. 할머니의 손녀가 민원 넣고 뭐 방송 타고 이분 먼저 빠지더라고. 음성인 환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도 비의학적이었습니다. 음성이라도 2주 잠복기에 양성이 될 수 있어 격리 병동이 필요한데도 방역 당국은 환자를 이송받는 요양병원에 이를 날리지 않았습니다. 격리 병동이 없어 잠복기 가능성이 있는 환자들을 이송받을 수 없는 병원 측은 보건 당국이 아닌 해당 요양병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고 뒤늦게 이송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. 보건 측에서 뉘앙스는 왜 밥상 차려놨는데 걷어 찼냐. 우리 도와준다고 그 우리 환자 받아준 그 원장님네 병원도 초토화시킬 수 없지 않냐. 직원들은 별도 숙소는 물론 제대로 된 음식도 공급받지 못했습니다. 우리 간호부장이 밥을 직접 해가지고 반찬이랑 어떻게든 만들어서 환자분들 제공하고 남은 직원들 이제 하고. 그 사이 부족한 간병인을 대신해 환자를 돌보던 행정 직원이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간호사 한 명은 중태입니다. 방역당국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간병인이 많이 필요한데 병상은 있었지만 간병인이 부족해 전원 조치가 늦어졌다고 밝혔습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